리부트는 매년 나오거든요, 이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법 같은 걸 이제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건데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죠. 그죠?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 법이 있고요. 아니 또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츠라고 하죠. 리츠. 리츠 회사. 자,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다수의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오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겠죠. 자,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에. 부동산 투자해서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직접 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업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업무용이 이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되죠. 의무 배당.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 부동산 증권이라는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ABS나 MBS에 투자할 수 있죠. 저당 수익이 나면 또 배당해주고요.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얘도 부채예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고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IMF 터지면은 현금화 시킬 수 없잖아요. 현금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157페이지. 부동산 투자 제도 갑니다. 투자회사. 자, 여기에 보시면 소액 투자자가 지분권을 판매하여 우리가 어때요? 투자자한테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한테 되돌려주죠. 그래서 회사 신탁 조합이 우리나라 거의 다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2번.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자, 그럼 특징을 보시면은 소액으로 어떻습니까? 지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죠. 표준화 집권화되고 분산 투자를 또 할 수 있어요. 이용을 감소하고 또 이 대규모 부동산이 또 수익이 또 안정적이고 황금성이 또 우수하죠. 자산이 효율성, 투명성을 또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공개하잖아요. 투명성이 있겠고요. 자, 넘깁니다. 자산 투자 운영에 따른 분류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또 이따가 표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제가 표를 만들기 전에 자, 일단은 쭉 나가볼게요.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자기관리회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위탁은 자산관리회사 맡기고 기업구조조정은 부도난 회사 같은 데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폐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특례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기관리 리츠. 자기관리는 자기가 관리하죠. 근데 위탁관리는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관리.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얘들은 자기가 직접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위탁.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자, 그래서 실체 여부입니다.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요. 실체 여부. 자,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형이고 회사가 있고요. 얘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페이퍼 컴퍼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직원 고용할 수 있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 자, 얘는 직원이 없죠. 상근 임직원이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천천히. 자,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상근되죠. 자산순영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자산투자운영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자산관리사한테 하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해요. 근데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만 투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얘기했고요. 밑에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회사는 이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취득관리 처분을 개발했다는 걸 자문 업무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업무는 제외되죠. 자,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는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를 해줘요. 뭘 해준다? 자문 및 평가. 그죠? 이 두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는 자산관리회사예요. 자문회사예요. 자, 넘겨볼게요.
오른쪽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가죠. 근데 이게 제약은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는 자, 뭐,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설립이라는 게 중요하죠. 발기 설립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투자에 의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되는 현금을 가져와야지 현물로 갖고 오면 안 되죠. 설립되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설립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잘 나와요. 설립자본금 533으로 암기하셨죠.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얼마예요? 5억 3억 3억 그래서 5억 3억 3억이죠. 533. 그래서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와 기적구조는 3억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보고는 1번 자, 그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설립 보고서 작성이고 국장에 제출하고 자, 이번에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후 그럼 현황 보고서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죠. 그 10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100일 잔치 하잖아요. 3개월, 3개월. 그죠? 그래서 설립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몇 개월 후에 그 현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우리 아이 잘 크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6개월 설립등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0일, 3개월, 6개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설립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이에요? 그럼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죠? 최저자본금. 그래서 최저자본금은 아까 533으로 외웠죠. 자, 근데 755로 외우세요. 얼마로 외워라? 755. 그래서 755. 얼마입니까? 70억, 50억, 5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755. 그래서 57이 35, 35 이렇게 되는데 755.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는 영업인가를 받아요. 영업인가.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등록을 갖추면 안 된다 했죠. 등록. 그래서 등록 작용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오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6개월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최저자본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최저자본금은 준비기간이니까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와도 되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도 이건 무슨 자본금? 왜? 그 기간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50억, 50억.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 지점 설치 금지되어 있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나 상급 임원을 둘 수 없다. 주식공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식공모. 자, 주식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자, 이게 옛날에 1년 6개월이었거든요.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2년 이내를 암기하셔야 되죠. 그럼 1년 6개월이다 2년이다. 그래서 제가 요걸 처음 할게요. 살다가 요걸 처음 하는데 따보세요.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러면 공모는 뭐냐면 2년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먹겠죠? 그죠? 그래서 2년 이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 이상을 일반에 청약해야 됩니까? 근데 다만 이 주식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오셨죠? 얘네들이 여기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 국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공동으로 인수할 때는 그 주식학계가 부동산 투자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일반에게 청약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100, 원래는 100에 30이었는데 50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50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안 받죠? 주식 공모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15조 주식 분산에 대한 발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1인당
1인당 주식 소유한도입니다. 소유한도. 그래서 다 50, 50인데 자 기업구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하기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에서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이죠.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기업구조정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구조정은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 있었죠. 자, 현물출자는 아까 설립 때는 불가능했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면 가능해요. 갖추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 실질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면 그냥이다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동산이어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게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두에 왜 그 민법 시간에 지상권, 임차권 배우셨죠. 사용하는 권리.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 재산의 전부가 수익자에 기록되는 신탁 수익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옛날에는 부동산만이었어요. 근데 추가로 늘어났죠. 그럼 그냥이야 부지가 임신을 했어. 따라서 부지 임신.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신탁 수익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처분 들어가고 미음번에 대토보상권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러분들 왜 공법 시간에 토지로 보상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현물출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세요. 3, 4, 5번까지는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밑에 업무 있나요? 업무. 자산 투자 운영 업무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 취득관리, 계량 처분, 개발사, 임대차, 증권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넘겨보세요. 지상권, 입찰권 등에 대한 사용에 관한 취득관리 처분 가능하고요. 신탁이 종료될 때 아까 신탁 수익권 있었죠? 취득관리 처분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영업인가 하시는 몇 명 이상? 영업인가 받고 6개월 경과되면 5명.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밑에 1번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상 공인중개사는 해당 분야 5년 이상이라는 게 매년 주제가 돼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만 계속 떠요.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요것만 계속 뜨고 있어요. 자, 석사 이상의 소지자는 이제 그 관련된 3년 이상인데 이건 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자기관리 리치와 유사해요. 왜냐하면 자기관리는 그냥요, 실체예요. 그럼 전문 인력 5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최저자본금 70억이죠. 영업인가죠. 얘네는 명목이죠. 그럼 얘가 실체상 회사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자기관리와 같다. 얘도 전문 인력 5인이고 최저자본금 얼마? 70억이 되고요. 영업인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산관리회사 있어요? 누구랑 유사하다고요? 자기관리. 그러면 등록이겠어요? 인가겠어요? 70억이죠. 자본금. 그 다음에 전문 인력 5인 이상 상관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등록이죠. 자문평가 10억이고 전문인력은 3인 이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문하려면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몇 등 안에? 10억이고 등록이죠. 맞습니까? 자, 관리를 하려면 알리바바 도둑대가 몇 명이에요? 하여튼 걔네들보다 더 관리인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70인이 관리한다. 70억 인가로 가주시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건 이제 5년 범위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택법에서 1년이고 국외는 이제, 어떻습니까? 주택이 아닌 건 1년인데 그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구조는 처분 제한이 있다, 처분 제한이 없다. 없죠? 처분 제한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일반 자기관리 있지만 이제 5년 범위 내에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대통령이 정한 것까지는 좀 그래요. 그냥 국내 주택 중에서 주택에 따른 주택은 1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몇 년? 1년. 정관에 정한데 아직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산의 구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추천해드립니다. 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물질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관련 주권이 MBS, ABS거든요. 현금으로 구성돼야 되죠. 그중에 100분의 70 이상을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하죠. 근데 기업구종 리츠는 이 규정 적용된다, 적용받지 않는다. 안아요. 근데 기업용 부동산은 70%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요. 자,
이 기업구조는 어떻게 돼요? 80%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보유할 필요는 없죠. 근데 기업구조종 리츠는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요. 밑에 배당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배당 100% 쳐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배당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갑니다. 이 배당이라는 거는 원래는 90%씩 얘네들은 다 배당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50%입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라고요? 50. 자기관리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 상법에 따른 배당은 원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익 증명 적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가시면은 자, 2018년 12월 30일까지라는 단어가 있어? 연장됐습니다. 2020년까지 연장됐어요. 그럼 18년을 21년으로 고쳐주세요. 22년.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적용되겠죠? 그럼 얘는 100분의 90이에요? 100분의 50이에요? 이익증명을 적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후 자산의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럼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두 배. 주주총회의 특별 권리를 얻게 되면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투자 보고서를 공시해야겠죠? 그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위탁관리와 교육구조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연도별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 투자의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한다는 게 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통제 기준 제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자기관리사에서는 그냥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그럼 내부 통제 기준이 있겠죠? 근데 위탁관리는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이게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 자, 박스로 갑니다. 자기관리는 모든 부동산, 위탁관리 모든 부동산이죠. 근데 기업구조는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요? 자기관리가 실체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 비상근이죠. 주식분산은 1인당 50%.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다. 주식공모 2년 이내죠. 주식총수의 30% 이상이죠. 근데 기업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얘네들은 공개 모집 안 해도 돼요. 3호로 가능합니다. 상장을 해야 되죠. 다 상장. 근데 기업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산 구성 부동산 70%, 유가증권 현금의 10%니까 80% 이상이죠. 근데 기업구조는 어디에 70% 이상? 기업구조종 70% 이상. 유가증권 보유 의무는 없어요. 자, 전문 인력. 아까 자기관리는 인가 후 6개월 경과돼서 몇 일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명목회사잖아요. 자산관리에서 위탁하니까 전문 인력 필요 없다. 설립자본금 뭐? 533. 최저자본금 755. 자기 자본 두 명의 주총이 특별 10배 이내 자금 차입 가능하다. 법인세는요, 아직 자기관리는 혜택이 없어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풉니다. 잡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음 주에 할게요. 문제풉니다.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이 맞죠?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 맞아요.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최저자본금이거든요. 아니, 영업인가 후 6개월 있잖아.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 그럼 페이지로 가야 돼. 어디로 가냐면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설립자본금이 3억이죠. 3억. 위탁관리 3억이고 영업인가 6개월에 50억이 되겠죠. 그게 이제 최저공급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33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5억 맞는데 위탁관리는 3억. 그 다음에 6개월 이내가 최저공급이니까 50억이 되겠죠. 6개월이 최저공급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기관리와 기업고정이 모두 실체입니까? 누구만? 자기관리만. 자, 4번 본점의 시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 고용을 임원화 줄 수 있는 건 자기관리가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 자금 차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다시 갑니다.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그러면 2번이 5억이 아니라 3억이고 영업인가 6개월이 최저봉급이거든요. 그건 50억. 자, 3번 실체는 자기관리만. 4번 이 자기관리가 본점의 시점 설치할 수 있죠? 지금은 상관을 줄 수 있고 도전 투자의 금융기관부터 자금 차입할 수 있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설립자본금 얼마? 5억, 3억, 3억. 근데 자유기구로 가세요. 자기위탁 기업고정. 그 다음 요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음부터 6개월 내도 최저봉급이 7억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프린트가 12번만 안 풀었네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